호흡증. 날 다 풀렸어? 아, 차 빼달라고 한 거 아니겠지? 차? 아우, 왜? 정신이 없어, 졸려갖고. 뭐, 저렇게 피곤해. 어제 잠을 못 잤어? 뭐야? 애기 낳은 지 100일 정도 됐잖아. 밤마다 잠을 못 자, 잠을. 밥 달라고 막 깨고 막 그러는구나? 야, 진짜 애기가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분이 달라고 깬단 말이야, 배가 고프니까. 야, 근데 너 저기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럼 보통 와이프가 다 케어해주지 않아? 야, 넌 자야지. 그래도 나만 피곤하겠냐? 와이프도 피곤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한 명이라도 덜 피곤하게 낫잖아. 그래서 차라리 와이프한테 다른 방 가서 자라고 하고 내가 그냥 애기 안고 자. 와, 로맨티스트네. 야, 멋있다. 와이프 피곤할까 봐 네가 애기랑 다른 방에서 자면서 우유 먹이고 와이프는 편히 자게 해주려고. 그래서 네가 지금 다른 방에서 애기랑 있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와이프랑 각방 쓸 수 있잖아. 와, 천재인데? 아니 그래도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애기랑 그렇게 있으면 자면 더 피곤하잖아. 그래, 야, 와이프랑 자면 더 피곤해. 그런 이유가 있네. 그래. 아니 왜 더 피곤해? 왜? 밤새 잔소리해, 밤새 잔소리. 누워갖고 계속 잔소리 듣다가 자야 돼. 누워가지고 와이프랑 이렇게 잔소리 하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서 이렇게 졸면 되잖아, 졸면. 아, 와이프가 잔소리할 때 존다고? 그러면 아침까지만 자면 되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무슨 일?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데 잠이 와? 이러면서 잠깐 거실로 나와봐. 거실에서 밤새도록 잔소리 듣다 자야 돼. 애기도 낳는데 내가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시국이래가지고 축하도 못 해주고. 안 해줘. 에이, 뭘 안 해도 인마, 자기가 그런 게 아니지. 돌잔치도 어차피 시국 때문에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뭐 저기 해줄 건 없고. 그 기저귀 가방. 기저귀 가방? 내 기저귀 가방 하나 할게. 필요. 아니 말해봐. 아니 샀어. 그거는 벌써 애기 태어나기 전에 와이프 임신했을 때 그때 바로 기저귀 가방부터 샀어. 아, 샀어? 아니 그 내가 지금 사주려는 거 되게 좋은데.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떤 거 샀는데 내가 비교해보고 내게 더 좋으면 그거 환불하고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무슨 브랜드, 어떤 브랜드 거야? 애기 브랜드 뭐 어디서 산 거야? 프라다. 프라다? 응. 프라다에서 기저귀 가방을 샀다고? 어. 프라다에서 애기 기저귀 가방을 팔아? 아니 애기 기저귀 가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에가 뚫려있어서 기저귀를 넣었다 뺐다 하기가 되게 편하네. 와이프가 그래? 어. 근데 모든 가방이 위에가 다 뚫려있지 않냐? 다 뚫려있지, 다 열려있고. 그 모든 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지. 아, 많이 들어가 그거네? 기저귀가 많이 들어가? 아니 그러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 가방 살 때. 아, 네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내 돈 월급 두 달치가 다 들어갔어, 거기에. 아, 그 가방 사는데? 기저귀 가방? 근데 들어갔는데 나오진 않더라고. 야, 기저귀는 뺄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간 월급은 다시 안 나오더라고. 그럼 그 프라다 가방에 기저귀는 몇 개 들어가? 기저귀? 어, 한 개. 아, 기저귀 한 개 들어가? 어. 그 프라다 가방에? 응. 기저귀 가방인데? 프라다인가? 기저귀라고 했던 게 프라다인가? 아니, 와이프가 기저귀 가방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방을 산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어. 그러면은 가방은 그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사줄게. 뭐? 유모차. 아유, 야, 유모차 말도 하지 마. 왜? 유모차 안 살 거야. 야, 유모차 애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하게 다니지. 유모차 사. 내가 사줄게. 아니, 유모차 안 사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야, 유모차를 왜 안 사? 아니야, 전에 와이프한테 유모차 살까 했거든? 그랬더니 와이프가 유모차 살 거면 유모차가 들어가는 SUV로 차를 바꿔야 된대. 그래갖고 유모차는 안 사. 유모차 때문에 차를 사야 되는 거구나. 응. 유모차도 사고 유모차에 1000배가 들어가지. 와, 유모차 사는 게 1000배를 들여서 차를 사야 유모차를 살 수 있는 거. 아이고 누나. 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는 거야? 요즘에 자잖아. 두 시간에 한 번씩 나도 깨. 두 시간에 한 번씩? 어. 야, 너는 뭐 애기도 없는데 왜 두 시간에 한 번씩 깨? 와이프가 응. 코를 엄청 골아. 와이프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는 거야? 코를 그냥 고는 게 아니라 누워있잖아 그러면 집에 멧돼지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멧돼지가 우리 집 앞에 내 침대 옆에 있던. 아, 멧돼지가? 내 침대 옆에 있어. 코를 엄청 골아. 그래. 이 코 고는 것도 그렇지만 새벽에 진짜 깜짝 놀라서 깰 때 있다니까. 왜? 코를 더 세게 고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코를 무호흡증. 아, 수면 무호흡증? 무호흡증이 있다니.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결혼하더니 엄청 먹어. 겁나 먹더니 코에 살이 이렇게 쪘어.
아, 살이 숨구멍을 막는 거야? 어, 이런데 살찌는 건 기본인데 어. 찌다찌다해서 쓸데없이 코에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코 고는 소리에 좀 익숙해졌어. 근데 또 깜짝 놀랐어. 왜 똑같아? 내 진짜 혼비백산한다 진짜. 네. 와이프가 어. 나 자는데 어. 내 배에다 지 다리를 올리는 거야. 여기 있으면 코끼리 다리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네가 죽부인처럼 널 안는 거야 그냥. 죽부인이 아니라 이거는 어. 와 프레스 기계 알지? 이렇게 어. 자동차 이렇게 부시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게 내 배를 이렇게 점점 누른다니까? 어. 죽부인보다 네 부인이 더 무섭네. 부인은 어. 진짜 와. 너 죽이는 부인이다. 진짜 죽부인 맞네. 너 죽이는 부인. 내 새벽에 나 죽이는 부인 맞네. 그것도 내가 솔직히 좀 인정을 하고 내가 좀 참았거든? 아 근데 우리 집이 조금 뭔가 이상해지. 아 내가 좀 자면서 조금 아, 소름 돋고 되게 무서운 적이 있었거든? 뭐가 무서운데? 아니 TV가 거실에 있거든? 어. 근데 새벽에 TV가 지가 켜져 혼자. 아 자고 있는데? 어 그냥 TV가 켜지더니 거실에 있는 TV가 켜진다고 저절로? 아 진짜 막 채널이 막 바뀌고 그 내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CCTV지 요즘에 어. 그거 설치하는 그거 설치했거든. 어. 귀신이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내가 새벽에 이렇게 봤어. 어. TV 켜질 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자려고 누웠잖아. 어. 그냥 거실에서 기가진이가 네 TV를 켜겠습니다. TV를 켜는 거야. 어. 기가진이 이렇게 들은 거야? 어. 기가진이가 지금 집으로 나올 TV가 켜지는 거야. 어, 어, 어. 그 와이프가 아유 MBC를 켜겠습니다. 어. 깜짝깜짝 놀랐네. 어. 진짜로. 그러더니 내 CCTV 자세히 보니 갑자기 기가진이가 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만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와이프가 자면서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아이씨, 야, 이씨, 너 뭐야 이 새끼. 그 기가진이가 지한테 욕한 줄 알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CCTV로 TV는 그런 거 확인했잖아. 어. 진짜 무서운 걸 내가 발견했잖아. 와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돋아. 야 내가 자고 있는데 어. 와이프가 새벽에 혼자 쓱 일어나더니 집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와이프가? 어. 목유병이잖아.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뭐 처먹으려고 냉장고에서 뭐 처먹으려고 혼자 새벽에 이렇게 막 먹을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좀비처럼 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살이 드륵드륵 코에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코에 살 더 쪘겠네 그럼. 내가 그거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자 피곤해. 그래서 와, 너무 무서운데? 아 어? 야 잠깐만. 왜 뭔데? 가봐야 될 것 같다. 아 와이프 아 재밌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자. 아 와이프가 유모차 사긴 사야 될 것 같나 봐. 너무 불편하다 그래갖고. 그래 유모차 사야 돼서 내가 몇 번 어. 얘기했어. 저기 유모차 딴 데 가지 말고 백화점으로 가. 백화점에 가면 유모차 진열 딱 돼 있거든? 어. 그중에 괜찮은 거 사면 돼. 아 백화점 안 가는데? 그럼 어디가 유모차 사러? 아 지금 SUV 사러 가자는데? 유모차 사기 전에 차부터 사는 거야? 당연하지 마. 왜 유모차 사기 전에 차부터 사? 야 너 가전 가구 사기 전에 집부터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차를 먼저 사야 유모차를 넣는 거야. 아 기적의 논리네. 이해됐지? 야 어. 창조경제다. 이게 창조경제 기적의 논리다. 와이프 저기 브라다 가방 잘 메고 왔나 보고. 그리고 너 내일부터 내 이름 부르지 마. 왜 왕호라고 부르면 되지. 누가 아빠 이렇게 불러? 아니 아니 그러면 카푸어라고 불러. 카푸어야 너? 어. SUV 카푸어. 타는 카푸어. SUV 타는 카푸어? 응. 너도 내가 죽부인이라고 부를게.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23살이고 22살이에요. 아 동생이고 언니고? 네. 아니 그러면 저는... 결혼을 나중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남자랑 하고 싶어요 결혼을? 네. 성격. 성격 어떤 성격이면 좋겠어요? 저 예의 바른 사람. 본인한테도 예의 바르게. 프라다 여기 사왔으니까. 오케이. 마님 여기 어깨가 결리시나요? 네. 여기는? 약간 사소한 이벤트 같은 거 자주 해주는 남편. 여보 나 빚졌어요. 아, 그런 이벤트 말고. 실제로 남자 만나면서 이벤트 받은 적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이벤트. 기억 남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데이트 가려고 네. 남친과 차로 데리러 집 앞으로 데리러 왔는데 네. 조수석 여니까 거기에 딴 여자가 앉아있었어? 조수석이 너 누구니? 서프라이즈. 선물 꽃다발이랑 아~ 커플링이 같이 있어가지고 커플링? 네. 아~ 네 그분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오~, 오 아, 없다고? 어디였어? 없어요. 어딘가 그분은 지금 또 딴 여자한테 서프라이즈 똑같은 거 레파토리.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애인이 두 분도 없고? 저는 있어요. 아 여기 네. 아까 그 남자 아닌데? 이거 나가도 돼요? 아까 그 서프라이즈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핸드폰 줄까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저희가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 남자친구 얘기만 빼고? 남자친구 진짜 드러내죠? 넣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럼 네. 되고. 그럼 저희 이거 업로드 허락해 주시면 아, 제가 대신 얘기하고 뭐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가지고 얼마 정도? 얼마? 네. 금액을 되겠다. 이따가 차 문 딱 열고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